진짜 거의 한 달만. 어. 딱 한 달은 아니고 한 3주 반 이렇게 나온 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풀 버전으로 많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또 못 나가다 보니까 풀 버전을 이제 많이 또 최근에 올리긴 했는데. 근데 풀 버전 좋아하시는 분들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풀 버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게 출이 잘 안 되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거 물건이 먼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자기야. 거기가 아닌데. 자,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이거 보면 일반 모기장하고 틀려요. 빳빳합니다. 20대 빳빳해요. 우리 네. 처음 피칭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우리 오늘 처음으로 피칭해 보는 거거든요. 사실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한번 해보죠 뭐. 자, 소중히 아껴가지고 이렇게 상하지 않게 이토록 많이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 계속 설명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설명서가 따로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모양대로 딱 하면 되지 뭐. 딱. 근데 좀 사갈 수 있으니까 데크 위에 가서 펴보자. 근데 우리 이거 가격은 얼마 줬죠? 16만 2천 원이요. 사게 산 거 싼 건가? 비싼 거 같은데? 비싸. 모기장 이게. 아니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고. 근데 이거 야 이거 손주야 어? 나중에 접을 때도 문제인데 이거 잘 보고 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잘 보고 펴도 맨날 우리 둘둘 말아서 그냥 접었잖아. 그러게. 와 너무 커가지고. 응.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할 수 있을까? 글쎄 나도 뭐 처음이니까. 아니 또 끝을 찾아야 될까?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이거를. 어 아 그게 그 모양이 그거다. 어. 메인폴이다. 요거야 요거 메인폴이야. 이게 메인폴이야? 요거 메인폴인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그치? 어. 요거를 폴대에다 딱 걸고. 그 다음에 착착착착 해나가면 돼. 어. 가봅시다. 밑에 너무 끌지 않도록 잘 닫고. 요렇게? 아니, 저기 거는 데 있잖아, 저기. 봐봐. 아니, 밑에 봐봐. 오빠 밑에. 자, 여기 보니까 타프 아래에 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여기다가 메시 모기장을 딱 걸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이거 다시 펴볼게요. 어, 연장끈 같은 게 있네. 어, 그냥 여기다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선주야, 쓰지 마라. 쓰지 말라고? 그냥 연장해야 될 때 하면 되지. 연장할 필요가 없다면 클립에 바로 걸어. 안, 클립에 걸기가 쉽지 않을 그래, 것 그럼 연장해. 이렇게 연장해서 고리에다가 옳지. 오케이.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살짝 해보자 그래.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자기야? 거기가 아닌데? 어디야? 뭐야? 어디지? 이게 어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어 그거다 그게. 이제 하나 해나가면 돼. 이게 잘 돼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약간 여기 좀 뜨는 게 맞거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잘 돼있네. 희한하게 같은 제품, 같은 회사 건 아닌데 딱 맞네. 이거 저거는 더 없어. 자,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많이 걸그칩니다. 이게 탑부 치고 바로 이거부터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더 눌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선주야, 저거를 저쪽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하나를 빼라. 연장선. 연장선을 이쪽에는 두 개 다 연장선 했잖아. 이거를 이거 빼고 이거는 걸릴 수 있는 정도의 길이잖아. 이게 이렇게 할까? 그냥 이게 낫겠다. 이렇게? 어. 그럼 이거는 저기다가 할. 저거 얼추 맞겠는데. 그쪽에 최대한 좀 멀리 맞았어. 됐어? 됐어. 됐어? 완전 짱짱한데? 응. 이런 데는 좀 느슨하네. 그냥 줄이면 되지. 제법 짱짱한데? 짱짱한데? 저기 누구냐? 강철 영민이 보니까 강철 영민님도 이거 매실 많이 샀나 보더라. 아 그래? 응. 요즘에 여름에 이거 많이 사더라고요. 그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응. 좀 내려줄까? 이거 차는 내가. 내리자, 내리자. 아이고, 힘들어. 이게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이중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건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는 거지. 어. 내가 해볼게. 아주. 완전 탱탱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완전 탱탱하게 해야 되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됐으려나? 올라가자. 너무 탱탱하나? 너무 탱탱한가? 이 정도는 조금만 더 내릴까? 됐나? 됐다. 됐어. 오, 짱짱하다. 이거 내 다 땡땡하게 풀쳐보도록 하고. 자, 목이랑이다 나와라 이제. 니 의자에 앉아. 니 의자. 니 의자에 앉아. 의자. 여기 모기장 자체가 좀 뗀뗀합니다. 좀 뗀뗀해, 빳빳해요. 그래서 힘이 좀 있는 모기장이고요. 대신에 여기 구멍이 보면 좀 구멍이 좀 커요. 그래서 정말 몸집이 작은 애들은 좀 드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매실망 자체가 상당히 빳빳하고요. 가운데 이렇게 출입문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드나들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커트 쪽에 여기 이제 팩을 박아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막 널브러져서 막 날리는 걸 좀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에 폴인데요. 이쪽은 이렇게 이제 폴대에다가 클립 형태로 고리를 걸어가지고 텐션을 조절할 수 있고요. 끈으로. 그 다음에 메인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끈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다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말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아, 낮에는. 그렇군요. 이게 아 말아 올렸을 때 잡아주는 거네요. 이걸로 고리로. 아 그런 게 있네요. 괜찮습니다. 예. 자 이거 저희들 어렵게 구매를 했어요. 예? 클릭 엄청 해가지고 이거 클릭을 딱 하니까 첫날에는 클릭을 딱 하니까 10초 만에 동나가지고 못 샀어요. 구매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다 그래가지고 손주님하고 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제품이 딱 올라오자마자 바로 광클릭 해가지고 저는 실패했고 손주님이 성공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한 겁니다. 응? 캠핑용품을 이렇게 광클릭 해가지고 사본 건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근데 꼭 사야 될 것 같아서 네. 샀어요. 나은이도 막 벌레에 놀라고 손주님도 그렇고 남자들끼리 다닐 때는 필요 없어. 근데 여자가 낀다거나 아이가 있거나 이러면 요거 있으면 좋죠. 남자들은 괜찮은데 그지? 애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아빠들도 힘들잖아. 그치. 애들이 아 놀라니까 아빠도 놀래고. 오빠 이쪽에. 요것만 조절하면 끝나겠는데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접거나 이럴 때 워낙에 이제 부피가 커가지고 대충 말아 접으면 되겠죠 뭐. 이 정도면 되려나? 됐나? 세워볼까? 이 정도면 되겠다. 좋아요. 됐어요. 바닥에 약간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팩을 딱 박으면 진짜 이쁘게 딱 각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저희가 팩 안 박고 누르겠습니다. 이 정도? 네. 됐다.
예, 성공적으로 지금 몇 시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야, 너무 만족감이 큰데요. 아, 너무 빳빳하고 이쁘게 딱 각이 쳐졌어요. 야, 하나 그냥 집이 하나 뚝 만들어진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요. 어,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 뭐 설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접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접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커서. 어, 예,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아, 여기 이제 아베나키랑 딱 맞아요. 궁합이. 예. 내 말이 맞다니까. 이게 지퍼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거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근데 이러면 응. 밑에까지 쭉 안 해도 되네, 그치?